자, 7번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문장은 이제 보고서 접근해야겠죠? 독일의 철학자인 아스털 쇼펜하우어가 주장했어요. 뭐를? 데디아를. contemplation. contemplation이 뭐죠, 이게? 이게 뭐 심사숙고 이런 뜻인데, 자, 모른다 치고 그냥. contemplation. 예술을 contemplation 하는 것이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사람들이 빈칸하게 만든다. 자, 그 다음에, but에 해당하는 거 있나요? 쭉. but에 해당하는 거?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은, 마지막 문장을 한번 가보죠. 왼부터. When the mind is focused on artwork. 자, 마음이 집중되면, 어디에? 예술 작품에. 콤마 있으니까 사성고 해주시고. 사람들은 들어가는데, 어떠한 상태에 들어가냐면, where their desire is suspended. 아, 그러니까 그들의 desire 한 번은 뭐냐? 이게 뭐 욕망, 열망, 뭐 이런 거죠. 소망. 그러니까 그들의 소망이 suspended. suspended는 뭐예요? 이게 이제 그 멈추다, 정지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소망이 멈추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들어간다. 곧 무슨 말이냐? 이제 그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 이 contemplation이라는 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명상 뭐 이런 뜻 가지고 있잖아요. 자,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예술의 뭐가 사람들이 뭐하게 만든다. 그리고 여기 봤더니 마음이 예술 작품에 집중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들어가냐, 어떤 상태에 들어가냐, 그들의 desire가 suspended 하게 되는 상태에 간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미니멈 단어 알아야지 우리가 지금 해석이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 contemplation 단어, suspended 둘 중에 하나 알아야지. 이게 최소한의 문장 보고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어 둘다 모르시면은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예. 이거 지금 단어 모른다는 상태에서 해석하겠다니 되게 힘드네. 그리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다 모른다. 그럼 어쩌라고? 그들은 즐깁니다. A respite. 이게 핵심 단어가 다 어려운 단어 같지 않구나. 이 respite 같은 경우에가, 이 suspend랑 동의어예요. 이게 일시적인 중단, 쉽게 말해서 포즈입니다. 포즈, 멈춰요. 잠깐 멈춤이야. 그들은 멈춤을 즐기는데 뭐로부터? 자, 이것도 만약에 그냥 백보 양보해서 몰라. 자, 몰라도 풀수 있다. 이거 몰라도 풀수 있다. 그러니까 이가 없으면 우리는 잇몸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하시냐면은 단어 모르면 외래어 취급하면서 문장 구조에 집착하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단어 모르면. 외래어라고 취급하세요. 어떻게 해요?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스테이트에 들어가는데, 그들의, 요거는 아시겠죠? 그들의 열망이, 그들의 어떤 욕망이 서스펜드 된다. 그리고 그들은 즐긴다. 리스파이트를. 뭐로부터? suffering. 고통으로부터. through their, dispassionate aesthetic contemplation. 이렇게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거를 예술 작품을 딱 보게 되면은 이 디자이어 자체가 뭐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사라지거나 뭐 이렇게 되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단어를 알면 이제 이건 되게 쉬워지는데 단어 집어내면 이거 명상이고 그러면 우리의 욕망이 중지가 되고 그래서 그들은 어떤 거? 그냥 일시적인 딱 정지 상태를 즐기게 된다. 뭐로부터? 소위 번뇌로부터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번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쇼펜하우어가 지금 주장한 거는 바로 뭐냐? 예술 작품을 음미하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한다?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부터 어떻게 뭐 벗어난다거나 그 지금의 고난을 잊게 만든다.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챙겨주세요. 지금 접근하는 방식은 뭐냐면 빈칸의 위치가 첫 번째 줄에 있으니까 마지막 문장만 보고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 맞춰보자. 그겁니다. 왜? 기니까 이거 다 보고 풀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그럼 결국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세는 뭐냐? 직독직계를 정확하게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 그리고 어떤 하웨버 같은 거, 그 문장의 어떤 구조를 바꿔주는 문장 있으면 그거 한번 좀 봐주고 그렇게 최소한의 문장 보고서 답을 맞추고자 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어려운 단어도 모르는 상태에서 좀 풀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자, A 가봤더니
이러한 컨템플레이션 오브 아트가 사람들로 하여금 effectively grasp, 효율적으로 붙들게 만든다. The consequences of prolonged suffering. 자, prolonged. prolonged이 뭐예요, 이게? long은 긴 거고, pro는 앞으로 이런 뜻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고난이 계속 길어지게 된, 장기화된, 그런 거를 붙들게 만든다. 자, 그러면은, 고난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B번. become conscious of the pervasive suffering around them. 그리고 뭐가 된다? 사람들로 하여금 의식하게 된대. 뭐를? pervasive suffering. 그러니까 pervasive라는 뜻 자체가 뭐예요? 이게 뭐 만연하는 이라는 뜻 가지고 있는데, 평소 모른다 치고 어떤 고통, 그들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어떤 고통을 의식하게 된다. 이것도 아닌 거죠. 왜? 이거 지금 컨템플레이션 아트하게 됨으로써 지금 현재 스트레스를 좀 안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느낌받게 봤으니까. C는 learn to desire, 뭐 욕망을 배우게 된대요. desire things that genuinely satisfy their passions. 뭐 어떤 그들의 어떤 열정을 충족시키는, 이거는 그냥 충족시켜주는 게 아닌 건데. D번은 temporarily escape. 아, 지금 뭐냐, 일시적으로 피하는 거죠. 보시면 이 contemplation, suspended respite, 결국 이런 좀 고급진 그런 단어들이 결국엔 다 힌트였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뭐가 된다? 피하게 만든다 라는 거예요. 뭐로부터? From the pain, 고통으로부터. That accompanies desire. 그러니까 어떤 그 욕망과 동반된 그런 고통으로부터 일시적으로 피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된다? D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독해가 지금 그 안 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그 답 문제의 첫 번째 문장을 한번 해석을 써보세요. 그러면 또 단시간이 되게 늡니다. 해석을 써보는 거. 그러니까 머리로서 이해하는 거랑 내가 쓰는 거랑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오늘은 여기까지.